여학생이 갑자기 나는 입양됐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우리는 되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얘기했던 그 친구가 멋져 보였고 부러웠던 야 나는 저한테 울타리 같은 존재죠.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최은지입니다. UC 리버사이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13살에 황주 목사님이 저희 보육원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황주 목사님과 야나 스태프들을 처음 만나게 돼서 매년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오셔서 그때부터 야나랑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냥 기쁘고 신난 것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잘 모르고 낯선 땅에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걱정 반 설레임 반 이런 기분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제가 플라잉 해피니스로 관광만 와가지고 진짜 사람들의 실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 유학을 처음 와서는 막상 와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 판타지랑 다른 그 갭에서 오는 괴리감? 언어랑 문화도 다르고 무서웠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단 캘리포니아를 좋아해요. 야자수도 너무 좋아하고 서울이랑 동부에서 살다 와서 빨리빨리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약간 느긋하고 여유로운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면은 약간 미국인들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미국에 온 김에 그 살아보고 싶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별 고민 없이 이 학교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신다 해가지고 덥석 물었죠. 수업 방식이 능동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내성적이라 적응을 못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제 의견을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됐고 막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정체성을 약간 길러준다는 느낌이랄까. 성격도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정말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고 눈치도 보고 이랬던 자신이 많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양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옆에 있는 학생들과 그룹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 한 네다섯 명이랑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저는 그냥 난 유학생이고 뭐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나는 입양됐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우리는 되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얘기했던 그 친구가 멋져 보였고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는데 갑자기 서부로 날아가서 다시 혼자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해서 외국인 룸메이트를 3명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도 막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좀 룸메이트 애들이랑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런 경험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갑자기 가게 되니까 시설 퇴소원 아동으로서 갑자기 살 곳을 구해야 된다는 건 일단 힘들었는데 다행히 원룸을 빨리 구해서 다시 학교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새벽에 공부가 잘 돼서 뭐 시차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방해되진 않았고 제가 시설에서 19살에 퇴소해서 바로 미국에 가서 성인된 이후로는 친오빠랑 명절을 같이 보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같이 한국 명절도 보내고 제 생일과 오빠 생일을 처음으로 성인되고 나서 얼굴 보고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가족이랑 진짜 오랜만에 1년 4계절을 보냈던 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이제 졸업을 했는데 솔직히 그냥 시원섭섭하네요. 미국 살면서는 한국이 너무 그립고 이랬는데 이제 막상 진짜 자립 하는 거니까 걱정도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아무리 성인이어도 어른분들이 케어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 가면 정말 자립을 해야 돼서 그리고 취업 준비도 바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 졸업 의미는 약간 끝보단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이어서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살면서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서 이상하게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시원섭섭하면서도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취준생이 필요한 컴활 자격증이랑 아니면 기업에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 한국사 이런 보통 제 나이대 취준생 애들이 따는 자격증 공부를 일단 한국 돌아가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제 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받았던 이 모든 감사함을 나중에 소외된 친구들한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많이 베푸는 사람 될 것 같아요. 야나는 저한테 울타리 같은 존재죠. 형체가 뚜렷한 울타리보다는 다 포용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 때 다시 울타리가 돼주고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담낮은 울타리 힘들면 들어와 주시고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하면 또 울타리 열어주고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 같은 존재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You're not alone.